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자, 지금은 타이어가 이렇게 보시면 파스가 났어요. 파스. 여기 보시면 볼록해 올랐죠. 탁구공 쪽에 볼록해 올랐는데 이런 경우는 타이어 자체가 변형이 와서 코어 변형이 와서 이럴 수도 있고요. 어디 구도 블록 같은데 치셔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운행 중에 이래다 이렇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짧게 제가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다른 부위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다른 부위는, 자, 안쪽에 탁구공 쪽 볼록 튀어 올랐죠. 자, 보이시죠? 요거는 지금 요 동네에 천천히 사용하시다가 타이어 공기압이 모자란다고 체크불이 떴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차주분이 저희 노래하는 카센터로 입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거 타이어 지금 이제 시켜서 요거 교체하는 작업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요렇게 대형 저기 고속 운전하다 이렇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제 타이어 저번에도 좀 알려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 타이어 빼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자 이렇게 뺐습니다. 안쪽에가 파스가 났죠.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다. 여기 부분이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파스가 났어요. 신품으로, 자, 이렇게 사이즈가 딱 적혀 있어요. 신품으로 이렇게 디자인해 드릴 겁니다. 자, 요거는 오일이에요. 오일 타이어 휠에 장착할 때 이거 찢어지지 말라고 오일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이 이렇게 발라주시면 타이어가 들어갈 때 매끄럽게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타이어는 이제 장착을 하게 됩니다. 타이어 휠하고 타이어하고 이렇게. 자, 짧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게 다 안 보여드립니다. 되고요. 자, 여기에 타이어 공기압을 넣어야 되겠죠. 타이어 공기압은 여기에 PSI 단위로 장거리용이 44예요. 맥시멈이. 그래서 44까지 넣겠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방송 맥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자꾸 이제 10정도 더 10% 더 넣으라고 얘기를 하죠. 신품으로 타이어 이제 장착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초도생님이 한번 왔다 갔어요. 그냥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요거 이제 타이어 교환해서 올린 겁니다. 이렇게 볼록하게 파스 난 타이어는 빼고 신품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안전하게 타고 다니시라고. 자, 이렇게 타이어하고 휠하고 이렇게 끼워놨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장착해서 자동차는 내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